통일부를 사칭한 스피어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대북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나섰던 일명 금성 121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23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견된 공격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통일부 사칭 스피어 피싱 공격 사례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당시 공격도 해커 조직 금성 121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통일부가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해명하는 것처럼 위장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입니다. 대북 관련 단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송됐으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시큐리티 대응센터는 이번 공격을 오퍼레이션 페이크 뉴스로 보고 분석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SRC의 분석 결과 해당 공격은 메일 수신자가 통일부에서 발송한 정상적인 이메일로 착각하게끔 이메일 주소를 위장했습니다. 이메일 제목도 통일부 보도자료 해명으로 기재해 발송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통일부의 특정 주무관을 사칭해 일부 언론사 기사에 대한 통일부 공식 해명이라는 설명과 함께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안 메일과 유사한 HTML 형식의 파일이 첨부됐습니다. 이런 화면은 지난해 금성 121그룹의 공격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보안 메일의 영문 표현인 시큐리티 메일에 R이 아닌 L로 표기된 시큐리티 메일로 표기돼 동일한 O자가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화면은 지난해 금성 121그룹의 공격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보안 메일의 영문 표현인 시큐리티 메일에서 R이 아닌 L로 표기돼 동일한 O자가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